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과 같이 12주 동안 화학을 같이 공부하게 될 배수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의욕적으로 모였는데, 환경직이나 식품위생직이나 화학은 나름 이제 비중 있는 과목이죠. 그래서 화학시험을 잘 보는 학생들이 이제 꽤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첫째 시간이니까 최근에 이제 화학의 유형, 화학의 출제 경향, 최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받은 교재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교재 활용 방법,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난이도가 여러분들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이제 지금까지는 기출문제 틀 안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요, 좀더 이제까지 다뤄보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들 있죠. 그 다음에 교재에 이제 같은 내용, 공무원 시험 그 범위에서도 다소 구석진 곳에 있는 내용들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 다 한번 꼼꼼하게 이제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출제된, 그죠? 최근에 출제된 비공개 문항들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계 반응물에 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섭씨 온도하고 화씨 온도를 비교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그 오비탈에서 p오비탈이 s오비탈보다 에너지가 더 높다는 거다 알고 있죠. 근데 혼성 오비탈에서 sp 혼성 오비탈과 sp3 혼성 오비탈 그 중에서 누가 에너지가 높은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뤄보지 않았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많이 다루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받은 교재가 이제 제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교재인데 이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한 최적화된 교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신개념,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고 해도 그 기출문제라는 그큰 틀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기출문제 개념과 비슷한 개념들,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개념보다 심화된 개념들, 그 다음에 거기서 플러스 지금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유형들이나 그래서 이제 다소 구석진 곳에 있는 내용들도 모두 다 수록이 돼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시험 범위 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만점 다 나옵니다. 이제까지 그래 왔고요. 그죠? 그래서 교재 그 구성 내용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교재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 교재에 최소한 5회독은 하셔야 돼요. 최소한요. 막막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5회독은 하셔야 됩니다. 실제 그 공무원 시험 그 합격한 학생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7회독을 한 학생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소한 5회독을 하셔야 되고요. 각각 그러면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냐면 여러분들 1회독 때는 노트 필기하는 데 중점을 좀 두세요. 여러분들 1회독은 개념 위주로 진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1회독 때는 노트 필기하는 데 중점을 두시고요. 단 가급적이면 조금 두터운 노트에다가 여유 공간을 조금 두시면서 필기를 좀 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필기를 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회독 때는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문제를 좀 풀어나가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제 깨달은 게 이제 뭐냐면 학생들이 1회독을 할때 이해가 안 갔던 개념들이 2회독을 하면서 이제 이해가 좀 가기 시작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그때 이제 조심해야 될게 뭔가 아주 뿌듯해요. 그 다음에 기분이 좀 들뜹니다. 그때 여러분들 컴다운을 좀 시키시고요. 그 개념 여러 번 반복하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를 스피드하게 적용시키면서 잘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문제를 좀 풀어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기 있는 문제는요. 여러분들 2회독을 해서는 다 풀리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냐면 기출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한 예상문제들이거든요. 근데 공무원 시험 문제들보다는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2회독을 해가지고는 다 풀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안 풀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위축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 패스하고 넘어가세요. 결국은 나중에는 다 하게 될 거고 나중에는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풀고요. 막히는 문제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패스하고 넘어가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3회독 때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3회독은 단관화 시켜나가는 단계입니다. 단관화를 시켜나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1회독, 2회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갔던 것들이 3회독 때는 더 많이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면 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까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개념을 여러분들 노트의 해당 진도에 적어 놓으세요. 그렇게 이제 그 단관화 시켜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이제 개별 질의 응답을 통해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한 개념도 이해가 갔습니다. 됐죠? 그 문제를 갖다 이제 다 알았어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개념도 어디에다가 노트의 해당 진도에다가 적어 두면서 나가세요. 그래서 이 교재를 자꾸 단관화 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개념이나 문제들을 갖다가 자꾸 압축시켜서 나가는 단계, 그게 이제 3단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단계입니다. 3회독 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번 봐 나오면요. 4회독이나 5회독 정도로 가면 여러분들이 제목만 봐도 개념이 서서히 떠오릅니다. 그 정도가 돼요.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또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 1회독, 2회독, 3회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까먹었던 그런 개념들이 또 나와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아주 얇은 요약 노트나 아니면 A4지에다가 타이트하게 좀 적어 놓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제가 1회독, 2회독, 3회독을 하면서 계속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개념들도 그 노트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가면 그 노트가요, 어떻게 되냐면 A4지 한 두 장, 세 장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있잖아요. 시험 보러 들어갈 때 그 단관화 노트하고 요약 노트하고 두 권 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 충분히 만점 나옵니다. 이건 제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제, 각각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을 할 때 그렇게 이제 지켜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보통 학생들이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이제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죠. 뭐 모르는 개념이나 모르는 문제나 뭐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느끼는 그런 사항들 이런 것들 저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저희 학원에 그 진통 카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게 아니라 진심은 통한다. 여기 이제 진통 카페입니다. 거기에 다 가입을 하세요, 여러분들. 거기에 가입을 하면 배수진 화학 공부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질문 사항을 올리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제가 매일 들어가서 꼼꼼하게 한번 답변을 달아 드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꼭 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제발 공부하면서 주변을 돌아보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옆에 보면 화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년째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 학생들보다는 당연히 맨 처음에 뒤처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학생들 나중에 3월달, 4월달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똑같이 단관화된 노트, 요약 노트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 반복하고 있을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결국에는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뒤처진다고 해서 위축되지 마시고요. 계획대로 여러분들 밀고 나가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공부 제발 겸손하게 하십시오. 모른다고 생각하시고요. 저한테 이제 많은 수강생들이 이제 수강을 했었는데 그중에 이제 기억나는 학생이 딱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은요 빠지는 거 지각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노트 필기 꼼꼼하게 해요. 질문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 학생은 이제 화학이 처음이라서 이제 열심히 꼼꼼하게 한번 정리하려고 하는 학생이구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학생 화학과 출신이에요. 아주 깜짝 놀랐어, 나는. 그러니까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화학을 전공했는데 그래도 화학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다는 거죠.
공무원 경향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그런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죠? 여기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이제 전공 분야, 뭐 환경직이나 뭐 식품위생이나 전공 분야를 갖다가 해당 전공 분야를 전공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년째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공부는 꼼꼼하게 처음부터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따라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세, 성실한 자세로 조금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공무원 시험 어렵다고는 하지만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발 시키는 대로 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첫 번째 진도를 나가는데 맨 처음에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 그 화학으로의 초대라고 돼 있죠. 거기 지금 보니까 뭐 원소, 원자, 분자 이런 용어들이 나와 있어요. 이거 지금 뭐냐면 예전에는 문제로 자주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원소, 원자, 분자 이런 용어들은 최근에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화학을 시작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거는 한번 보면서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넣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뒤편에 보면 동위원소, 그죠? 요거는 최근에도 시험 잘 나옵니다. 동위원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동소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화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용어들, 그 다음에 기본적인 법칙들 여기서부터 반해가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소부터 나오네요. 원소가 나오는데 원소, 그 다음에 원자, 그 다음에 분자. 글씨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헷갈려요. 다소 헷갈리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원소하고 원자만 비교하세요. 원소하고 원자만 비교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자하고 분자만 비교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원소하고 분자 비교하고 그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 비교하세요. 원소하고 원자를 갖다 비교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자하고 분자를 비교하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원소의 정의, 원자의 정의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여러분들 요거 한마디로 정의합시다. 원소는 종류의 개념이에요. 들어오시면 원소는 종류의 개념입니다. 원소는 종류의 개념. 그 다음에 원자는 개수의 개념이에요. 이거면 끝납니다. 원소는 종류의 개념이고요. 원자는 개수의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책에 적혀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C6죠? H12O6. 얘가 지금 뭡니까? 포도당이에요. 몇 종류 원소입니까? 탄소, 수소, 산소. 요거 세 종류 원소가 되겠죠? 세 종류 원소. 몇 개의 원자? 24개의 원자가 되는 겁니다. 세 종류 원소, 24개의 원자. 이걸로 원소, 원자의 구분은 끝난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밑에 이제 한 가지가 더 나와 있는데 CH3COH, 아세트산이 나와 있죠? 얘를 갖다 한번 보면 얘 몇 종류 원소입니까? 역시 탄소, 수소, 산소. 요거 세 종류 원소가 되겠습니다. 세 종류 원소. 세 종류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몇 개의 원자? 8개의 원자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세 종류 원소, 8개의 원자. 이게 이제 원소, 원자 구분이 끝난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호돈소 물질이라고 있어요. 호돈소 물질. 혼원소 물질. 호돈소 물질은 뭐냐면 한 종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있잖아요. 용어가 통폐합이 되면서 호돈소 물질도 원소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호돈소 물질은 뭐가 있냐면 한 종류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인데 예를 들어서 N2, 그 다음에 O2, 그 다음에 F2, 그 다음에 Cl2 이런 것들 한 종류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을 호돈소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종류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을 호돈수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얘들 전부 다 성질을 가지고 있죠. 한 종류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들을 호돈소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헬륨, 그죠? 얘는 좀 독특하죠? 헬륨, 네온, 아르곤. 얘들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종류 원소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얘 지금 현재 보면 한 종류 원소로 되어 있는데 성질을 띠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원소로 포함을 시켜주는 거예요. 얘도 호돈수 물질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한 종류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 종류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성질을 띠고 있으니까 얘들도 호돈소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들 금속 한번 볼게요. 나트륨, 철, 그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얘 뭡니까? 한 종류 원소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들 지금 보면 전부 다 금속이니까 금속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겠죠? 됐죠? 그래서 뭡니까? 한 종류 원소로 되어 있고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호돈소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용어가 이제 통폐합되면서 호돈소 물질도 원소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얘들 전부 다 뭡니까?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원소, 원자는 이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분자가 나옵니다. 분자는 뭐냐면요. 얘 물질 고유의 성질을 띠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죠? 물질 고유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물질 고유의 성질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전체가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한다.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하는 것을 분자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원자하고 분자 비교하는 겁니다. 이제 됐죠? 원자하고 분자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한 물질, 얘들을 분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한 물질, 얘들을 갖다가 분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되나요? 그 다음에 CO2. 제일 만만한 CO2. 됐습니까? 그래서 분자는 뭡니까? 물질 고유의 성질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다?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하는 겁니다. 됐죠? 왜 일반적으로일까요? 여러분들. 왜 일반적으로? 뭡니까? 얘들은 뭡니까? 한 개예요. 헬륨, 네온, 아르곤, 얘 뭡니까? 얘들 뭐가 되는 걸까요? 얘는 한 가지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한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얘들은 고유의 성질을 또 띠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원자 분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들을 단원자 분자라고 얘기합니다. 되나요? 예, 얘들을 단원자 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 이건데 원소하고 원자를 비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자하고 분자를 갖다 비교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원소하고 원자 비교해 주시고 원자하고 분자만 비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화합물이라고 나와요. 화합물은 또 따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자꾸 이제 연결해서 생각하다 보면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구분해서 이제 비교하라 그러냐면 연결해서 생각하니까 학생들이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구분해서 지금 비교하라는 거죠. 원소하고 원자, 원자하고 분자, 화합물은 별개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화합물은 뭐냐면요.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한 물질,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 물질이에요. 비가 와서 그런가요? 자꾸 부러지네.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 물질. 얘를 화합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 물질. 근데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비율은 뭐가 있을까요? 이 비율. 일정한 비율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비율은요. 개수비도 있고요. 질량비도 있습니다. 개수비도 있고 질량비도 존재하는 거예요. 개수비도 있고요. 질량비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한번 예를 한번 몇 가지 한번 들어볼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CO2가 되겠죠. CO2, 그 다음에 Na2O, 그 다음에 벤젠, 얘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얘들이 있을 때 한번 따져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탄소 대 산소의 비, 나트륨과 산소의 비, 얘는요 탄소와 수소의 비를 갖다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얘를 갖다가 몰수비, 그 다음에 질량비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 물질. 근데 일정한 비율은요, 몰수비도 있고요, 질량비도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 물질, 얘를 갖다가 화합물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CO2에서 탄소 대 산소의 몰수비가 얼마입니까? 몰수비는 1:2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뭐가 되는 걸까요? 탄소 대 산소의 질량비가 얼마입니까? 질량비. 탄소는요, 얼마? 이거 이제 곧 할 거예요. 원자량, 몰수, 이거 곧 할 겁니다. 탄소는요, 원자량이 12. 산소는요, 원자량이 32. 됐죠? 그러면 요거 이제 몇 대 몇으로 봐야 되나요? 3대 8로 보면 되겠습니다. 얘가 질량비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한번 해볼까요? Na2O는 몰수비가 얼마가 됩니까? Na2O는 몰수비가 얼마? 2대 1이 나오고 있죠? Na2O는 몰수비가 2대 1입니다. 그 다음에 질량비는요? 얘는 얼마입니까? 나트륨의 질량이 원자량이 23이죠? 산소의 원자량은 16이죠? 그죠? 그럼 얼마입니까? 얘가 나트륨이 두 개예요. 얼마입니까? 46g이 되는 거고요. 산소는요? 16g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질량비는 얼마다? 23대 8의 비율로 결합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벤젠입니다. 이 벤젠 C6H6는요. 몰수비는 1대 1이 되는 거예요. 몰수비는 1대 1. 그 다음에 질량비는 뭐가 될까요? 탄소의 원자량은 12가 되죠. 수소의 원자량은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12가 6개가 있고요. 1이 6개가 있습니다. 72대 6의 질량비로 결합하는 거죠. 72대 6의 질량비. 결국 얼마입니까? 12대 1의 질량비로 결합하는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뭡니까?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 물질. 요걸 갖다가 화합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화합물의 종류는 되게 많죠? 뭐가 있습니까? NaCl. NaCl. 그죠?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한 물질. 됐죠?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한 물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한 물질. 됐죠?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한 물질. 얘들을 전부 다 화합물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비교하지만 제가 구분해서 비교하라는 거 제발. 원소하고 원자만 비교할 것. 원자하고 분자만 비교할 것. 화합물은 별도로 기억할 것. 됐죠? 그래야지 안 헷갈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네.